결이 받아요. 왜 항상 클리오는 한 겹만 발랐을 때는 별론데? 킬커버 맞아요? 클리오 쿠션 중에서 제일 얇고 또 피부는 예쁜데? 내 맘에는 안 들어. 피부는 존나 예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입니다. 또 클리오에서 쿠션이 나와가지고 리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클리오 킬커버 진정 쿠션은 6가지 컬러로 32,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가장 어두운 진저 컬러고요. 쿠션 디자인을 가까이 보시면 이번 케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존의 클리오 쿠션은 뭔가 핑크, 블랙, 골드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에는 살짝 요런 그레이? 그레이시한? 블링블링하게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지 않나. 퍼프도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민트 그레이시함을 섞어가지고 퍼프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세밀하게 바를 수 있는 물방울 퍼프로 나와 있고요. 쿠션을 가까이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션의 모습이고요. 피부에 어디 막 올록볼록 올라온 여드름은 요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피부 컨디션이 막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이렇게 피부에 붉은기라든지 흉터가 너무 많은 피부다 보니까 커버하기 좋은 얼굴이다. 그래서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크림, 선크림까지 발라줬어요. 오늘 조금 건조함이 심해가지고 수분크림까지 바르고 수분감 있는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스킨케어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진저 컬러. 이번에도 샌드 컬러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열이 받아요. 왜 항상 클리오는 샌드를 무시하는지, 25호를 무시하는지, 어두운 피부를 왜 배려 안 해주시는지. 그래서 진저를 갖고 왔는데 진저는 언제나 좀 밝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눌러가지고 뚜껑에 덜어가지고 얼굴에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해. 시원해. 근데 굉장히 얇게 올라가네요? 퍼프 느낌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리오 퍼프에서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 커버가 되고 있는 킬커버 맞아요? 오 근데 진짜 시원하다. 수분감 빡이네. 컬러는 어쩔 수 없이 진저 컬러는 화사한 23호이다 보니까 컬러는 저한테 밝은데 촉촉하게 올라가는데요? 진짜 시원해. 물 먹인 스펀지로 바르는 느낌 들어. 그래서 피부에 저처럼 열감이 좀 많으신 분들 좋을 것 같아. 지금 막 반쪽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진짜 지금까지 기존에 나왔던 클리오 쿠션들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퍼프 요거 위에 코팅되어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얼굴에 쩝쩝쩝쩝 뭔가 이렇게 느낌이 별로다. 제 얼굴에서 왼쪽에 발라봤는데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얇게 올라가죠? 요렇게 얇게 올라가거든요? 세상 촉촉하게 올라간 느낌보다는 그냥 살짝 수분감 있는 쿠션인데 마무리는 끈적임 없는 그런 수분 쿠션을 바른 듯한 느낌이고 코 옆 붉은기라든지 수영 커버도 확실히 제 피부보다 밝은 컬러라서 그런지 이렇게 반쪽만 발라봤을 때는 커버력이 막 좋은진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쿠션이 진짜 좋다고 했는데 저는 컬러가 일단 너무 밝아. 이런 붉은기가 커버가 안 되는 듯한 느낌? 잘 모르겠네. 알지? 아 그리고 퍼프가 계속 거슬려. 뭔가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지 왜 오늘? 좀 계란 귀신 아닌 계란 귀신이 됐어요. 양 조절을 하고 한 겹만 바른 상태거든요. 킬커버 라인 중에서 제일 얇은 것 같아. 그건 인정. 뭔가 클리오 베이스 하면은 커버력 확 두꺼움 확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번 쿠션은 뭔가 두꺼움을 빼버리고 완전 이렇게 쫙 얇게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인데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한 번만 더 커버해줄게요. 쿠션은 한 번 너무 많이 올리면 무너지면서 너무 더럽고 예쁘지 않게 무너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양 조절이 필수인 거 아시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피부 상태 괜찮다? 근데 진짜 쿨링감이 오지네요. 퍼프가 얼굴에 쭉쭉쭉쭉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둔탁한 느낌으로 얼굴에 팍팍팍팍 올라가는 느낌? 카메라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광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건 너무 또 예쁜 것 같아. 불만도 있는데 약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네. 얼굴에 한 겹 더 발라줬어요. 근데 확실히 한 겹 더 발라주니까 피부가 커버가 더 업이 된 거 보이시죠? 킬커버 진정 쿠션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 제일 얇고 진짜 순하게 올라가는 느낌? 지금까지 클리오 쿠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얇았던 베이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 번 바른 건데 기존의 클리오 쿠션이 한 번 바른 모습이 약간 이런 느낌
이었는데 이건 지금 두 겹 바른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목이랑은 차이가 나지만 진저의 컬러감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살짝 너무 옐로우도 아니고 너무 핑크도 아닌 상아빛이 들어간 옐로우 베이스라서 화사한 23호분들이 딱 좋아하실 컬러고, 아까는 여기 코 옆에 붉은기 커버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 정도로 진짜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리오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에 빡! 약간 이런 커버력이라서 기존의 클리오 쿠션의 커버력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텍스처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어요.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여드름, 붉은기가 걱정이신 분들은 뭔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한 겹만 발랐을 때는 별론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겹을 더 발라주니까 조금 깨끗하면서도 피부가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밀착력은 괜찮은데 모공 커버력은 막 좋은 느낌은 못 받았어요. 또 반대로 기존의 클리오가 두꺼워서 좀 거부감이 있었거나 클리오는 좀 두꺼워 뜰 것 같아 이랬던 분들은 이번 쿠션 사용하시면 굉장히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클리오는 어두운 컬러가 없다. 샌드 컬러가 있는 쿠션도 있고 없는 쿠션도 있는데 킬커버 진정 쿠션에는 샌드 컬러가 없더라고요. 저는 100점 만점에 75점이긴 하지만 지속력이 괜찮다면, 무너짐이 괜찮다면 점수가 업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세부리 마스크고요. 원, 투, 쓰리, 포. 과연 저 진짜 세게 두드렸거든요? 요거는 아이폰 카메라로 첨부할 거고 립만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묻어나오고 마스크 두드린 피부를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에 코 부분이랑 마스크 닿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지워졌죠.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그냥 정리만 해줄게요, 여러분. 근데 뭔가 계속 바르는데 이게 쿠션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좀 파우더리한 향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쿠션의 향인 건가? 지금 시간은 4시 50분이고요.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피부는 어떤지, 무너짐은 어떤지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안녕. 또 피부는 예쁜데 내가 내 맘에는 안 들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런 또라이 같은 말이었는데 한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 마음에 드는 느낌? 지금 시간은 9시 31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거의 5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누가 봐도 지금 약간 번들번들 거리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 눈이 지금 매우 건조해요. 굉장히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변했는데 어디가 특별하게 지워진다거나 어디가 무너졌다거나 주름에 끼었다거나 하는 거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 5시간이 지났어요. 코 옆 끼임이라든지 눈가 주름 끼임이라든지 턱 쪽에 몽글몽글 하는 거 없이 아주 괜찮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75점인데 지속력 무너지면서 좋으면 진짜 업 된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 피부가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조금 건조했는지 살짝의 속당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당김이나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 바이 사람. 이게 단점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속건조가 살짝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쿠션을 바를 때는 스킨케어를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고, 너무 다행인 건 진짜 피부가 어디 못난 거 하나 없이 피부에 유분이 올라오면서 어디 지워진 것도 심하게 없어요. 이렇게 매끈하게 잘 살아남았는데 이런 유분기, 이런 광을 싫어하는 분들은 개기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름이 올라오면 어때? 피부는 존나 예쁜데. 어디 수정할 곳은 없지만 제 얼굴에서 왼쪽만 수정을 해줄게요. 너 좀 괜찮다? 퍼프는 좀 바꿔야겠어. 퍼프 집착 쩔어. 진짜 쿨링감 너무 좋아. 수정 화장을 해줬어요. 피부가 더 예뻐졌죠? 이렇게 한 겹을 더 올렸는데도 어디 두꺼워지는 거 없이 커버가 조금 더 업되면서 더 매끈하게 피부가 완성이 됐고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 느꼈고요. 개인적으로 모공 커버와 속건조가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런 피부 상태라면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클리오 킬커버 진정 쿠션,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
제일 좋다.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 그래서 이렇게 첫인상은 막 이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 100% 만족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요 지속력이 뻑간 친구다. 피부 표현에서 뻑간 친구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하겠지만 지성분들은 꼭꼭 파우더 처리해주시고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촉촉하게 스킨케어 해주시고. 근데 저는 요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아침 용도로 휘뚜루 마뚜루 발라주기에도 좋고 다만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침보다는 수정용으로 아침 메이크업용보다는 수정 쿠션으로 추천드리고 나는 뭐 커버력? 그냥 저냥의 피부 표현 예쁜 쿠션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바르셔도 좋고 수정용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잘 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